고려는 동해가 굉장히 많이 발달한 나라예요. 동해란 것도 이것저것 물건 만드는 건데요. 고려시대 동해는 특히 이제 상관법이 유행합니다. 상관법이라는 건 여기저기 응용이 많이 되는데, 일단 기본적인 의미는 원 재료와 다른 재료로 무늬를 갖다가 넣어서 장식한 걸 우리가 상관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려시대 가장 대표적인 공예품이 뭘까? 고려시대 문화재 중에서 고려청자. 고려청자죠. 청자 오리지널은 사실 고려가 아닙니다. 사실 송나라입니다. 중국 송나라의 도자기를 그래서 고려 초반에 수입을 해요. 그랬는데 고려 애들이 보고서 야 이거 우리도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하더니 훨씬 더 이쁜 청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게 고려 청자입니다. 자, 그래서 초반에는 고려 청자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나름대로 그냥 평평하게 아무것도 없으면 좀 심심하니까 무늬를 갖다 그립니다. 근데 도자기에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리잖아? 그림을 그리게 되면요. 그거 높은 온도로 구우면서 물감이 타버려요. 원하는 대로 그림 그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조각하는 방법을 썼는데 도자기 표면을 이렇게 파낸 다음에 여기다가 유약이라고 얘기하죠. 붓게 되면 이렇게 유리처럼 반짝반짝하는 것들 이런 식의 유약을 발라가지고 청자의 아름다운 색깔을 만들어냅니다. 이것만으로도 무늬 표현이 가능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섬세하기 위해서 얘는 어떻게 했냐 파내고 여기다가 색깔이 다른 색깔의 흙을 채워넣어버려요. 그리고서 그 위에다가 이제 유약을 바릅니다. 그러면서 이게 상관청자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나온 결과물들은 여러분들 보고서에 당장 있죠. 그거 고려에서 고려의 대표적인 청자 되죠. 일명 상관청자 이런 것들 되겠습니다. 상관청자 은한무늬 4병 구름과 학의 무늬를 새긴 건데요. 그래서 공을 파낸 다음에 검정색과 흰색 흙들을 채워넣은 거예요. 색깔들이 굉장히 섬세하고 조각이 굉장히 섬세하게 되어 있는 것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송나라에서 볼 수 없는 훨씬 더 아름다운 조각이 있는 아름다운 무늬가 있는 청자를 만들어냈고요. 고려시대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불리는 것이 고려청자, 상감청자입니다. 첫 번째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우리 교과서에는 말로만 소개되어 있어가지고 따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청동 은입사 시리즈가 있습니다. 자, 보통 병 같은 것들 만드는데요. 일단 기본 재료는 뭘까? 이름을 봐서 청동이겠죠? 그리고 뒤에 은입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은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은 실버 맞습니다. 입은 이제 그입자고요. 사는 실사자입니다. 은이 실처럼 들어가 있다는 의미예요. 청동으로 된 병 표면에다가 홈을 냅니다. 홈을 파고서 거기다가 실처럼 된 은을 갖다 채워넣어서 무늬를 조각하는 건데요. 사진을 한번 보여줄게요. 사진을 보시게 되면 아까 사진으로 게 있나?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청동 은입사입니다. 청동으로 된 병에다가 눈으로 해가지고 홈을 파가지고 눈이 생긴 건데요. 이것도 고려시대 이것도 일종의 상관법이죠. 청동이라는 재료와 다른 눈을 가지고서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공예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고요. 세 번째 나전칠기 시리즈 있겠습니다. 이건 자개장이라고도 불리는 거죠. 조개 껍데기 가지고서 문의 넣는 거예요. 이것도 잠깐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은 나전칠기 이런 게 나전칠기죠. 자개장이라고도 불리는 것들. 주로 이제 나무라든지 아니면은 나무 같은 경우, 커다란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식장생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조개 껍데기 뒷면, 눈색으로 반짝거리는 조개 껍데기 뒷면을 이용해서 나무에다 붙여가지고 무늬 넣는 방법. 이것도 역시 원재료와 좀 다른 거를 쓰기 때문에 일종의 상관법으로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공예에서는 대표적인 종류가 이거 세 가지예요. 고려시대에 많이 만들었었던 공예품들 보겠습니다.
제품들은 문화를 주제로 해서 여러 가지 고대의 공예품들, 수공업품 그리고 기타 등등 보고 있습니다. 책에서 볼게요. 고려 여러 가지 문화교류 많이 한답니다. 문화교류는 당연히 하는 건데 특별히 이제 봐야 될 내용들은 없고요. 그중에 이제 탑은 잠깐 보시죠. 구거져 있는 탑이죠. 개성에 있는 경천사지 십청석 탑입니다. 이거 이전에 우리가 삼국시대 때 문화재를 보면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래서 고려가 나름대로 다각다층탑들, 월정사 8각 구층사탑, 강원도 수학여행탑이라고 표현했던 탑이 있었죠. 그것까지는 그럭저럭 봐줄만 한데 원나라 영향을 받아서 탑이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띈다라고 보여줬던 탑이 이거였습니다. 위쪽이 되게 좁고 사각형으로 쭉 올라가는 바람에 정말 바람 불면 넘어갈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탑이 경천사지 십중소탑이고요. 원나라 영향이었다라는 정도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막편하게 기억하면 원나라 놈들 때문에 탑이 불안하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원 모양이 조선시대까지 가게 되면서 종로 한복판의 탑골공원 있죠? 거기에 있는 원각사지 십중소탑 같은 경우에는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탑인데도 불구하고 저것과 매우 비슷하게 위쪽이 좁고 사각형으로 쭉 올라간 모습을 띄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원나라와 관련된 것들이 아래에서 둘째 줄고 신줄 정리가 되어있죠. 이렇게 탑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었지만 특히 책, 농상지묘 같은 용서 들어왔고요. 목화도 들어왔고 화약도 들어왔고 고려와의 양대사업수판이 기억하시죠? 목화하고 화약 같은 것들 들어오면서 고려 사회에 많은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복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주고받아요. 특히 원변속기 때는 왠지 원나라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었던지 원나라식 헤어스타일 병깔 또는 호발이라고 부릅니다. 유목민족들답게 말타기 편하게 앞머리를 짧게 자르고 그 다음에 머리 이렇게 모자 쓰고서 뒷머리를 따내린 방식으로 호발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중국식 머리, 황병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고려에서 유행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원나라식 복장 같은 것들 많이 유행하는데 누군가 갑자기 야! 이거 하지마! 라고 한마디 질렀습니다. 누가 질렀을까요? 국민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몽골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당시판 타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몽골에서도 고려의 여러 가지가 유행합니다. 고려양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원나라와는 굉장히 많은 영향들을 주고받았고 이 단어 정도는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